북한 땅이 한눈에 보이는 파주 임진각입니다. 한반도 생태평화종합관광센터 안으로 들어서자 가상현실기구인 드론라이더가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헤드셋을 착용하고 탑승한 드론라이더. 정면에 제대로 보이시죠? 네, 준비되셨으면 바로 이제 운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면 봐주세요. 백두대간에서 백령도 DMZ까지 드론을 타고 한반도의 절경을 가상 여행합니다. 리얼리티 좀 체험이 너무 좋았어요. 산이랑 나무랑 다 봐서 재밌었고요. 또 날아다니고 실제로 타는 것 같아서. 가보지도 못한 백령도를 오늘 이렇게 체험 와서 이렇게 돌아보니까는 그야말로 진짜 그 광경이 너무 아름답고요. 참 좋네요. 녹슨 철모에 손을 대자 비밀의 숲속 안에서 DMZ의 밤하늘이 신비롭게 펼쳐집니다. DMZ에 서식하는 동물들이 마치 살아있는 듯 움직입니다. 어린이들은 자신이 색칠한 동물들이 스크린에 나타나자 마냥 신기해합니다. 그림이 설치하니까 움직여서 재밌었어요. 생태평화종합관광센터 체험관에서는 가상여행뿐 아니라 24m 대형 스크린을 통해 DMZ 사계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디엠지 생생누리가 개관되면서 DMZ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가치, 상징적 가치, 생태적 가치를 첨단 기법으로 즐겁고 생생하게 체험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DMZ 생생누리는 한국관광공사와 파주시가 공동으로 조성한 체험관입니다. 동작인식 센서들과 첨단 통신기술 등이 결합된 체험관은 관광객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DMZ 평화관광의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무장 지대가 사실은 사람들의 출입을 금지하면서 남한 기준으로 멸종위기 생물들의 38%가 서식할 정도로 자연 생태의 보고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러한 DMZ의 자연 생태적 매력과 의미를 일반인 분들이 조금 더 쉽고 생생하게 느낄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공사와 파주시는 종합관광센터 개관을 계기로 평화 곤돌라와 캠프 그리브스, 제3 땅굴 등 주변 안보 시설과 연계한 DMZ 체류형 관광 코스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국민 리포트 오옥순입니다.